저도 마침 유산균이 딱 떨어졌는데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쇼핑 풍성한 장바구니 가치인 마이홈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랜덤박스는 뭘까요? 뭘까요? 짠! 헤이걸스, 유산균 챙겨 드세요? 그쵸, 저희는 아침마다 챙겨 먹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매일 먹는데 유산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뭘 사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땐 가치인 마이홈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가치인 마이홈, 베네믹 존 골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치하우스의 쇼호스트 조선남자 대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장과 장내 미생물이 하는 거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장내 유익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소화나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이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배출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베네믹 전 골드는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복합 유익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산균 뿐만 아니라 광합성균, 효모균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간 이 복합 유익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한 유산균만 섭취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광합성균은 산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해서 높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유산균은 우리 몸에 이 유해 미생물들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모균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이 장 운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도 이 베네믹 전 골드는 장과 소화에 도움을 주는 한약 재료인 메가, 유금피, 산사 등을 발효시켜서 장 속 미생물 밸런스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12종 이상의 혼합 유익균과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분들이 베네믹 전 골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잦은 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장이 안 좋으신 분. 세 번째로,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거나 다음날 막 얼굴이 붓는 분들. 어, 이것도 나야. 아이, 뭐야, 뭐 무당이야? 어, 이렇게 잘 맞춰. 와, 이거 포스. 마지막으로, 술만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하시는 분. 그리고 다음날 숙취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제가 이 유산균 하나를 섭취해 볼게요. 일단 이지컷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뜯을 수가 있고요. 어, 이게 입자가 좀 고운 편이라서 물이랑 같이 넘기니까 엄청 편안하게 수월하게 넘어가네요. 이 베네믹 전 골드는 꾸준하게 섭취를 하면 장 건강과 장 운동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꾸준하게 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인 마이홈 복합 유익균 베네믹 전 골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잘 봤습니다. 예. 조선남자 대길님이 원래도 장 튼튼해 보이는데 유산균 잘 챙겨 드시고 장 더 튼튼해져서 맛있는 거 더 많이 드셨겠네요. 예. 그니까요. 저도 마침 유산균이 딱 떨어졌는데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순 유산균보다는 복합 유산균이라서 더 효과적이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하루에 한 푼만 섭취해도 되니까 너무 간단해요. 잠깐 이걸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입자가 야 이렇게 환으로 돼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될 것 같아요. 장이 튼튼해야 일상이 편안하니까요. 오늘의 가치인 마이홈 베네믹 전 골드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로운 생활에 추천합니다. 요리조리 포구사.